네, 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닷컴 이명수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이었죠?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2-0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또 빛났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 13분 환상적인 중거리 슈팅으로 이제 아스널의 골문 구석을 가른 것에 이어서 전반 추가 시간에도 케인 선수의 추가골을 어시스트하면서 1골 1도움,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그리고 또 케인 선수도 정말 잘해줬고요. 오늘 또 손흥민 케인 선수뿐만 아니라 호이비에르 선수가 중원에서 또 헌신적인 활약을 펼쳐준 덕분에 토트넘이 아스널을 꺾고 다시 리그 선두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좀 공식 기자회견을 살펴보니까 재밌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자, 이제 그것들을 좀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리뉴 감독이 얘기했는데요. 경기 끝나고 공식 기자회견에서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의 활약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물었는데, 이제 무리뉴 감독의 답변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들은 월드 클래스이다. 아주 간단하다. 이제 맨체스터 시티전이 끝나고 포르투갈에서 온 디아스와 이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디아스에게 프리미어 리그에서 좀 형편없는 공격수를 만날 확률은, 만날 경기는 없을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줬다. 이게 프리미어 리그다. 그러면서 프리미어 리그의 뛰어난 공격수들의 이름을 나열을 했는데요. 이제 무리뉴 감독이. 그러면서 손흥민과 케인이 월드클래스라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또한 그들이 팀 플레이에 대해서 아주 좋은 감각을 갖고 있고, 필요한 팀의 밸런스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공이 없을 때에도 믿을 수 없이 전술 작업을 잘 수행한다. 그래서 최고의 선수들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골을 잘 넣는 것뿐만 아니라 수비적으로도 가담을 잘해주고, 공이 없을 때에도 전술적인 움직임이 뛰어나다는 것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은 아주 좋은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팀에 이제 융화되는, 이제 팀 케미를 해치지 않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 무리뉴 감독이 더 이제 만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아르테타 감독도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아르테타 감독은 경기 끝나고 방송 인터뷰에서 손흥민 선수의 이제 원더골에 대해서 나는 그 토트넘의 첫 번째 골,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에 대해서 박수를 보낸다. 이제 월드클래스 수준의 골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고, 두 번째 골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많은 빈틈을 줬다. 그러면서 이제 토트넘이 어드밴티지를 가져갔고, 이제 골까지 연결됐다라고 좀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제 뭐 아르테타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는 두 골을 내줬고, 이제 후반전에는 좀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후반전에 볼 점유율을 정말 많이 가져가면서 찬스도 몇 차례 이제 만들었는데 골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나 케인 선수 같은 그런 킬러가 없다는 게좀 많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특히 오바메양 선수도 재계약한 이후로는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아르테타 감독의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이제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이제 영국 현지 생중계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캐스터 그리고 해설위원으로 게리 네빌과 이제 제이미 그 레드 네빌이 나왔어요. 게리 네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영국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이고 지금은 스카이 스포츠 패널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네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손흥민 선수의 골이 들어가고 나서 정말 브릴리언트 골, 이제 환상적인 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이고 그는 전 세계 어느 팀이든 가서 뛸수 있는 선수이다. 이제 그런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은 그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월드클래스일 뿐만 아니라 토트넘뿐만 아니라 어떤 팀을 가서든지 그 자리에서 충분히 뛸수 있는 선수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토트넘과 계약 기간 2023년까지 이제 남아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지금 워낙에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보니까 토트넘이 계속 좀 재계약을 하자 라고 먼저 제안을 한 상황이고, 손흥민 선수와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바뀐 에이전트가 이 계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지 매체나 뭐 현지 기자들은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상당히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간혹 뭐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이런 데 이적설이 터져 나오곤 하는데, 좀 아무래도 이제 뭐 저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해드렸지만 디애슬렉틱에서 보기로는
손흥민 선수가 이제 너무 좀 토트넘 레비 회장, 절대 손흥민 선수를 팔것 같지 않은 회장 아래에서 뛰고 있기 때문에 타 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 뭐 맨체스터 시티가 관심이 있긴 한데 실제로 좀 진지하게 움직임을 가져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 아무래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뭐 네빌이 평가한 것처럼 월드 클래스이면서 어디서든 뛸수 있지만 아직 뭐 정확하게 그리고 구체적인 이적설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레비 회장과 뭐 그런 관계 때문인 것 같고요. 뭐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또 재계약을 할지 아니면은 다른 팀으로 또 이적을 할수 있을지 이것도 좀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이제 네빌이 말했듯이 손흥민 선수는 월드 클래스이고 어느 팀이서든 뛸수 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무리뉴 감독도 적극 동의를 했고요. 아르테타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의 첫 번째 골을 두고 뭐 이제 전체적인 기량에 대해서 평가하진 않았지만 첫 번째 골을 두고 정말 월드 클래스급 골이었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앞으로 뭐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단 리그 11경기밖에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맹활약을 펼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뭐 새벽부터 계속 경기를 보고 있지만 참 팬분들도 많이 기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지금 코로나 속에서 아프지 말고 다치지 않고 이런 활약을 꾸준히 이어가서 또 계속 저희 뭐 국민들에게 기쁨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건 오늘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기회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